저는 여기서 이제 학부하고 대학원 마치고 미국 유학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쭉 강의했는데요. 미래에 대한 강의를 쭉 했어요. 이제는 선진국을 앞서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게 어떤 크리에이티비티고 리더십이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하다가 체험을 해보자. 슈리 넘어서 실리콘밸리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리콘에서 배운 기업가 정신하고 창업 쪽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연수를 진행하고 전공은 인간공학 쪽이고 지금 하는 것은 뉴로인지공학이라고 해서 주로 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시대에 두뇌를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두뇌인지를 만들 거냐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공학이란 결국 우리 두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특히 나는 이제 실험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뇌 파라다이를 측정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뉴로스카이는 뇌파나 이런 뉴로 기술을 전문가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쓸수 있는 뉴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고, 그래서 제 품은 이제 싱글 채널, 1 채널짜리 뇌파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시켰고, 동시에 심전도, 심장의 기능 측정할 수 있는 것도 간편하게 손목에서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일반인들이 쉽게 쓸수 있는 기술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심리학적인 부분, 뇌 쪽은 겉으로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호기심과 공부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연구 방향의 중점은 이제 아까 인지과학이라든가 뇌가 어떻게 생각하고 뇌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활용할 거냐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돼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특히 인간과 심리학 중에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죠. 먼저 저희 박사님과의 인연은 제가 2019년에 창업지원단에서 실리콘밸리로 창업 캠프 갔을 때 그때 담당해주셨던 지도 교수님이셨고, 정말 박사님 옆에 달라붙어서 엄청 질문도 많이 하고, 박사님께서 주셨던 그런 교훈들이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은 교훈들 많이 주셨고, 또그 경험 살려서 제가 실리콘밸리 갔다 온 친구들끼리도 실제 창업도 해보고 이런 인연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 미국에 멀리 계셨지만 마음만으로는 좀 계속 연락드리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스파르탄 교육원에서 마침 LA로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해외 연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교수님께 메일 드려서 교수님 아직 계시냐 했는데, 또 마침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연수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택시 타고 산호세로 넘어가서 교수님이랑 또 교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학생들이랑 거의 한 두세 시간 얘기했었죠.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또한 4년 만에 만났었고, 그리고 또 작년 겨울에 교수님이 제가 방문해 주셨던 거를 또 뜻깊게 받아들여 주시고, 또 숭실대학교에 작년에 또 겨울에 잠깐 저를 뵈러 오셨어요.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총학생회장 당선되면 선물로 특별 무료 강연을 해주겠다 하셨는데, 또 마침 또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또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실리콘밸리 이런 연수를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고, 내가 이런 교육을 하면서 정말 어떤 젊은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줬구나 하는 게 굉장히 한편으로 가슴 뿌듯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 AI 시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디지털 장비를 많이 써갖고 어려서부터 두뇌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집중력 결핍증이라든가 어티즘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꼭 학습 장애가 생기면 나이 먹어서도 결국 영향을 크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뇌파 기술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성장기 어린아이들 뇌를 정상적으로 발달시켜줄 수 있는 쪽을 개인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싶고, 이 두뇌 뉴로 기술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그룹하고 노인들 그룹에서 도움을 줄수 있다면 뭔가 좀 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필요한 기술을 갖고 그러니까 그 뇌운동을 통해서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마지막 제가 지금 지나가는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미래를 남이 만들어준다 따라가지 말고 내 미래를 내가 스스로 만들고 또 남의 미래까지 만들어주겠다는 뭔가 좀 큰 욕심을 가지고서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자기 캐리어 공부를 해나간다면은 아마 조만간에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큰 성신대학교 졸업생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